고릴라 포드의 그 꺾이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품으로 사게 되면 되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괜찮은지 지금 이제 차차 하나씩 제 제품들을 연결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각대 하나를 가져와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좀 휴대하기 괜찮은 좀 그런 삼각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삼각대라고 하면 조비에 고릴라 포드를 좀 많이 쓰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 어디 세워두기 좀 괜찮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게 꺾는 게좀잘안 돼가지고 불편한 점도 뭐 솔직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 삼각대를 쓰게 되면 손으로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 세워놓기도 괜찮은 좀 그런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도 조비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구입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블로그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대여받아 블로그를 쓰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봅니다. 일단은 제가 조비 고릴라 포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제품이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고릴라 포드 5K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K 제품이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볼 헤드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5K로 달려 있는데 이거는 1K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뭐딱 봐도 크기가 되게 차이가 나고 실제로 무게도 이것보다 이게 훨씬 가볍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먼저 결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고릴라 포드의 그 꺾이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제품으로 사게 되면 되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괜찮은지 지금 이제 차차 하나씩 제 제품들을 연결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본품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액션캠 같은 걸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연결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읽어볼 수 있는 설명서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펼쳐서 제품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 같은 경우는 MT20이라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서 여기다가 달수 있고. 좀 좋기는 한데, 확실히 좀 무게 지지라던가 아니면 좀 견고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날 때도 지금 이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딱 그리고 여기서 딱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펼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늘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돌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고 반대쪽으로 잠그게 되면 잠기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무거운 제품을 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이거를 풀어야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다. 좀 그런 점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쪽 보시게 되면 여기 잠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풀리는 부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돌리는 방향에 잠기고 풀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좀 괜찮은 점이 이런 조그만 걸 달고 다니기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샤오미 액션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달면 한이 정도 크기 이렇게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4분의 1 나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랑 맞는 제품들은 모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즈모 포켓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이런 연결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오즈모 포켓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딱 간편하고 좋지 않나요? 특히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화각이 되게 작아가지고 오즈모 포켓만 들고 다니면 조금 애매한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대랑 연결해서 만약에 쓰게 되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펼쳐줘도 화각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평평한데 세워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놓고 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게줌 H1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치해 놓고 하게 되면 좀더뭐 수음을 하거나 녹음을 할때 아무래도 조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릴라 포드 5K처럼 뭐 미러리스나 DSLR 좀 이런 것까지는 여기에다가는 달기는 힘들 거예요. 좀 컴팩트한 카메라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뭐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이나
좀 그런 것들을 달기에는 조금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박스를 보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RX 100 제품이 이렇게 박스에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 뭐 뒷면 보니까 360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니기 조금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장착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지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놀 때, 그냥 간단하게 셀카봉 같은 거좀 가지고 다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뭐 시중에 있는 셀카봉 같은 경우는 뭐 망가지기도 쉽고 튼튼하지도 않고 뭐 여러모로 좀 불편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조비 자체가 삼각대 만드는 회사로 좀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특히 고릴라포드 제품 때문에 더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좀 믿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꺼끌꺼끌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촉감이, 그립감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스트랩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소에는 스트랩으로 손에 걸고 다니다가 사용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단으로 이제 이렇게 걸리면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3단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긴건 아닌데, 셀카나 셀피,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한다라고 하면, 예, 이 정도 길이면 좀 충분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뭐더 길면 막 흔들흔들거리고 지지도 잘 못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 무게도 뭐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조금 대여했을 때, 뭐 영상 같은 경우는 겸사겸사 찍는 거라서 그냥 좀 부담 없이 오히려 리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샀던, 예, 이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차라리 이 제품을 사지 않았을까? 네, 제가 또이 제품은 그냥 대여를 한 거라서 좀 사용을 하고 나서 다시 반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삼각대 좀뭐 없을까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게 되면 그냥 이 제품 제가 사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삼각대 하나 가지고 좀 이것저것 붙여보면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예, 여기까지 좀 봐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삼각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